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딜리버리맨에서 강지연 역할을 맡은 배우 박민아입니다. 제가 맡은 강지연 역할은요, 정의로우면서도 때로는 뻔뻔할 줄 아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잔망스럽기도 한 그런 귀신입니다. 일단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고, 그래서 재밌다고 느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. 귀신과 사람이 어떻게 로맨스를 이룰 수 있는지와 또 빚에 쫓기는 영민이와 자신의 기억을 찾으려고 하는 지연이의 대립 상황이 어떻게 또 풀리게 될지가 저도 궁금하면서 처음 대본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정체돼 있었어요. 지연이란 인물은 기억 상실에다가 자신이 여기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할 때에는 뭔가 성격적으로 조금 더 톡톡 튀어 보이게 좀 더 갔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시작했고, 네, 그 다음에 점점 에피소드들이 생기면서,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지연이가 보이기도 합니다. 이제 지연이가 기억이 없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것까지도 알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뒷까지 생각을 해놓고 염두하고 연기를 했었던 게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그쵸, 어려운 지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밌는 지점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. 네.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작업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정말 바른 친구였고, 사람도 굉장히 올곧은 사람처럼 보였고, 그래서 작업할 때 저도 좋은 자극들을 많이 받았었고, 덕분에 같이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평상시에 또 장난도 좋아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같이 장난치면서 재밌게 촬영했어요. 굉장히 정의로운데, 이제 그 정의를 위해서 착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, 지연이가.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뻔뻔하지 않나. 근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 눈에는, 제 눈에는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였던 지점이었어요. 강강약약. 이제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하고 싶어하는, 물론 지연이만큼의 그런 대참 모습은 제가 보이긴 어려울 수도 있는데, 항상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안에도 제가 다 생각했던,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 있는 것들을 지연이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서 이 감정이 뭔지도 알겠고, 근데 다른 선택을 할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. 나라면 이렇게 대차게 하지 못했을 텐데. 대찬 면이 있는 것 같아요, 지연이는. 저보다 좀 더. 지연이란 인물을 좀 더, 물론 생사에 관해서의 가장 그 가운데 있는 친구긴 하지만, 그거를 다 안고 연기를 하려면 뭔가 지연이 인물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지연이를 가볍고 밝게 그릴 때는 확실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딜 가나 힘들 땐 힘들고 재밌을 땐 재밌고
황당할 땐 황당하고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촬영장 되게 재밌었어요. 그리고 분위기 정말 좋았고 일단 감독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정말 선하셔서 촬영장 분위기가 나쁠 수 없었어요. 절대. 촬영 감독님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촬영 감독님들이 저희랑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세요.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감독님은 모니터 쪽에 계시고 물론 다른 스태프분들도 이제 옆에 가까이 계시지만 가장 밀접하게 있는 건 카메라 감독님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소소하게 그냥 농담하고 놀았던 게 가장 저는 기억에 남았고 제가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 읽었을 때 궁금했던 점들 과연 귀신과 사람의 로맨스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현실적인 문제로 빚더미에 쌓인 영민과 지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 그래서 영민을 막을 수밖에 없는 지연의 이제 대립 상황도 있고 또 재미로는 과연 귀신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줄까 이 세 가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. 올리버리맨은 시청자와 가장 가까운 드라마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오늘 제작 발표회를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난 거였었는데 우리 드라마 얘기가 시청자들의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고 그들이 다 겪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담았구나 시청자와 되게 가까운 드라마였다라고 느꼈었어요. 네, 저희 딜리버리맨 정말 열심히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분들, 감독님들 정말 열심히 작업했던 작품입니다. 저희가 많은 공 드린 만큼 마음에 와 닿으셨으면 좋겠고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또 저희에게 바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또 기쁘게 무언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도 네,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딜리버리맨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